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들 주고받고 계실 텐데요. 이와 관련해 최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영 강습을 듣는 회원들이 강사에게 줄 떡값을 걷는다는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. 수영장을 다니고 있는 글쓴이 A씨는 얼마 전 함께 수업을 듣는 회원들로부터 강사님 떡값 주게 돈을 걷자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. A씨는 수영 강습비가 주 4회, 한 달 25만 원인데 강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쉬고 수영장 정기요금으로 두 번 쉰다며 이번 추석에도 운영 안 한다더라 라고 전했습니다. 잦은 휴무에 강습비도 아깝다고 생각한 A씨는 연락을 무시하고 돈을 내지 않으려고 했다는데요. 그러나 이후 수영 강습 회원들의 단체 대화방까지 초대됐다고 합니다. 단체 대화방을 보면 한 회원이 2년차 고인물이다.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모아 떡값으로 작은 성의를 표하고 있다며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성의껏 송금해 주시면 정산해서 단톡방에 공지해드리겠다라고 설명했는데요. A씨는 지금 줄줄이 송금했습니다. 문자가 올라온다며 난 강사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만한 수영장 없어서 다니는 입장이라 참여 안 하고 싶다라고 토로했는데요. 이어 센터가 싼 편도 아니고 2만 원이 너무 아깝다면서도 내가 돈 안 낸 거 강사가 알면 안 그래도 못 알려주는데 더 안 알려줄까 봐 걱정이라고 털어놨습니다. 이를 본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돈을 내지 말라는 의견이었는데요. 이들은 내 돈 내고 수업 듣는데 선물까지 줘야 하나, 내가 다닌 곳은 강사 생일 선물 돈도 걷었다, 선물을 주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주지 왜 돈을 모으냐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.